약간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아닙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좀 아쉬워요. 네. 아, 네네네. 벌써 어느샌가 8경기 기라니. 저도 솔직히 마음 먹은 거는 오늘 네. 새벽 1시까지 중계해야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으로 저도요. 왔는데. 저도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면 뭐 저희가 1시까지 뭐 추가 방송할까요? 지금 피디님이 콜이 들어왔거든요. 경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라는 명언을 날리시면서.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경기 또 중계가. 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게요. 수요일 목요일 네. 이번에 저희가 6시간 최소 6시간 중계로 이제 중계하고 있는데 내일도 역시나 8경기 중계하니까 아마 내일도 한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네. 내일은 이제 8강에서 결승까지 모든 경기이기 때문에 네. 경기 강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선수들이 긴장을 해서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줄을 태우고 그렇게 그렇죠. 되다 보면은 새벽 1시가 되고 네. 1시 반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는데요? 아 네. 뭐, 괜찮으세요? 아니, 내일 바쁜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예. 네. 아프실 예정이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 예. 아, 저는 네.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어 있는데요. 16강 8경기고요. 네. 피라이오스 선수 대 이제 병갓 선수. 네, 아 정말 예. 기대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피라이오스 선수는 현재 오마이 캡틴 팀의 이제 일원으로서 네. 또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또 뭐 네, 그렇죠 오마이 캡틴 팀 하면은 뭐 다들 잘하세요. 그렇죠. 네. 일단 팀에 가입돼 있는 선수라고 네. 하면은 기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팀에서 약간 그런 시너지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사실 좀 도와주면서 덱 고르는 거라든지 뱀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샤이니 팀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시너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시너지. 뭐, 예. 뭐 왜요? 다들 왜요? 연계 카드가 안 돼요?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각자 따로따로 그냥 각자의 삶을. 예. 각자 뭐 위습하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딱히 뭐 그렇게 강력한 카드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 중에서 네. 역시나 그 침착맨님께서 네. 약간 좀 외도를 하고 있지 않나 요즘. 다 그래요. 아 다 그래요? 하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갑보기님은 괜찮잖아요. 하스 하나요 그분? 아 그래요? 아, 안 하시나요? 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즐기면서. 네. 약간 좀 갑보 가치를 좀 더 그렇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네. 혹시 그 하스만 하십니까 요즘? 저는 하스만 합니다. 이야 네. 멋있네. 네. 네. 오버워치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네,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네. 혹시 경쟁전 이런 거 점수 해보셨나요? 아 저는 베타 때 열심히 했는데 아, 베타 때. 오픈 된 다음에 딱히 뭐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네. 약간 생각해보니까 샤이니 팀에서 오버워치를 즐겨 하시는 분이 딱히 그냥 다들 다른 일에 바빠요 보면은. 아 그냥 원래 또 네. 생업이 있으시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본인도 바쁘시잖아요. 저는 바쁠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정입니다. 아 예정. 예예예. 예, 예. 예정. 예 바쁠 예정이에요. 8월 달에 좀 바쁠 예정인데. 아 네. 아 저는 아니 안 바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언제든지 일 주셔도 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네. 찾아주세요. 저는 사실 뭐 헝그리 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막 피곤하다고 막 찡찡대는 그 무슨 소리세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제요? 아 이런 그런 말 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아 너무 네. 힘들다. 왜냐면 오늘도 또 다른 리허설을 하고 그러니까요. 와서 네. 네,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고 싶다. 하지만 무슨 소리? 누가 때려치고 싶대? 저는 여러분들 저 피토하는 날까지 일할 거고요. 제 네.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네.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방송이랑 실제랑 다르시군요. 아 네. 무슨 소리? 아 형이 또아 형님이라 또 아이 아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아 뭐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선수들도 경기가 아직 네. 준비되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렇죠. 아마 또그좀 경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서. 아. 예. 본인도 자리 비우고 싶다고.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남아 있고 싶으세요? 아 저요 당연하죠. 아 정말요? 저는 한가로워요. 그러면 던님을 밀어내고 고정 가시겠습니까? 아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아 왜요? 어때서? 아니 던 예 던이 뭐 물려준다면 물려받는데 아 물려준다면? 네 물려준다면 뭐 받는데 유산처럼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예 유산처럼 물려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동생 자리를 또 이렇게 너 나와 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뭐
그렇죠. 뭐 자리가 딴 데 비면은 제가 다른 자리에 앉을 수 있겠고요. 네. 어떤 자리요? 아, 본인이 자리 비우고 싶다고 계속. 이 자리요? 덧님 옆에 앉히고 이 자리? 그렇죠, 그렇죠. 아니, 덧님을 여기다 앉히면 되고. 이쪽에 앉아 계시고. 네, 그렇죠.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밤을 새겠습니다. 예. 자리를 안 떠날게요. 안 되겠네요. 다음날 왔는데 갑자기 네. 여기 던 형 앉아있고 여기 네. 앉아 계시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위험하네요. 아닙니다. 예. 제가 또. 아이, 뭐 그런 것 같고. 아닙니다. 여기 김우균 캐스터님이 빠지시면은 예. 이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약간 일침이 들어왔는데 네. 던이 끼면 이런 만담은 안 돼라고. 아, 던님도 가능해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데. 아니, 던 형도 재밌는 네. 형이에요 충분히. 아, 재미없나요? 아, 저는 재밌어요. 굉장히 네,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침은 좋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사랑합니다. 아, 예. 게다가 또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지금 하마코 또 열심히 8강 또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질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예. 아무튼 저는 좀 응원을 합니다. 우승까지. 화이팅. 화이팅. 현지 형 힘내. 아니, 예. 우승하시면 여기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에이, 뭐! 아닌가요? 그 피디님들한테 바쁜데. 커피라도 한 잔씩 돌리겠지, 설마! 그렇죠. 에이, 입싹 닦고 다행히. 그냥! 아, 그렇죠. 그러진 그렇죠. 않겠죠! 그러네요. 상금이 얼만데, 거기? 그러네요. 예. 상금이 얼마, 던, 1던도 안 되는. 0.3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쵸. 그런 예.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또 하나 올라오면 던이 형 이러시는데 네. 저한테 형이죠. 저보다 무려 2살 형인 사람이 이제 던 형. 네. 따윤이님, 뭐 룩삼님 이런 라인, 구일 그쵸. 라인이 저보다 2살 높고요. 네. 형님이 저보다 이제 10살 네. 더. 제 라인 하죠. 쪽은 이제 철면수심, 침착맨 이런 쪽이죠. 예. 예. 단군. 단군님도 예. 동갑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예. 아 저희가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경기가 네.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피라이오스 선수 대 갓 선수. 아 그 병 갓 선수가 네. 그 실제 이름이 병진 선수네요. 병진 선수네요. 예. 병진 네. 그래서 병 갓이다. 예. 아니 원래 그 별명이었나봐요. 그래도 갓이라고 한 게 어딥니까? 예, 병 갓 선수. 그냥 솔직하게 정말로 한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무튼 네. 이뻐요. 네. 아이디 이뻐요. 참 마음에 듭니다. 아이디가 이쁜 네,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피라이오스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또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급식을 어리신가요? 먹는 네, 어리세요. 고인가 그럴까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네. 아무튼 저희 집에도 좀 자주 놀러오고 그런 친근한 동생인데 네네. 네, 여기서 보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 피라이오스 네. 선수는 그러면은 약간 좀 플레이를 잘 하나요? 보셨을 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온 거는 봤는데 플레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아... 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미니흑마법사 대 어그로술사 네.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네. 일단은 뭐 사냥꾼 역시 파랄렉사를 스타트 끊읍니다. 자 어떤 직업이 먼저 승리를 따내게 될지. 단검부터 일단은. 자 단검 고개사 올라와줬고요. 네. 아사과 거짓말 같이. 단검이 이게 약간 좀 모험수라 그러니까 도박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네. 그런 수였는데 다음 턴에 1코 화수인 두 개 나가면서 필드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깔끔하게 일단 끊깁니다. 그렇죠. 자 가오카 나사관 들어가게 되면서 깔끔하게 단검 잡아주고 필드에 개체수 남게 된다면 그렇죠. 기분 좋아요. 여기서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어떤 저 거죠? 토템지기가 불꽃토템을 뽑아주면 끔찍합니다 정말로. 자 말씀이신 그 상황 와 화염투사까지 충분히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템골렘이라도 가시거든요 이 정도? 자 여기서 자. 병 갓 선수? 오! 많아요 토템도! 이것도 굉장히 좋죠 지금. 너무 좋죠. 자 이거 정리하고 드로우 하나 보고 자 카드 한 장 드로우 요한 폭발. 다음 턴에 거의 얼굴 없는 화염투사는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타이밍인데 애매해졌어요. 어그로가 네, 너무 그렇죠. 이상하게 끌립니다. 네. 일단은 단검 내고 네. 주민을 뭐 왼쪽에 맞춰보는 판단해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의식까지도 금단의 의식까지도 지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검과 이제 집이 당한 주민을 터뜨려서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 플레이를 할지. 뭐 좀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뭐 압도를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딱 그쪽으로 하네요. 네. 압도적이니. 자 이렇게 됐을 때 잡아주고요. 여기서 단검 한 발. 본체. 네. 동작. 자 글쎄요 이번 타이밍에서 뭐 하염투사죠? 네 예. 그렇죠. 안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플레이가 보이느냐 뭐 종자의 마나 헤일 토템 하나 더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드를 한번 이제는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범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필드 한번 내주게 됐을 때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하염투사 일단 필드 싸움 하는 모습 좋고요. 윈닝 마법사보다 카드 드로우가 더 많아요. 네네. 상대방의 또 압도적인 힘이 빠진 걸 봤기 때문에 네. 어머 안전한 거죠. 어 두 발, 세 발, 네 발. 어 본체로 안 네. 들어갔어요.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만화일 토템 잡아줬고. 와 이거 범퍽 있어요. 게임을 터트리다 못해서 상대방의 머리까지 멘탈까지 이거... 다 터트려요. 야 이걸 갓 선수가 네 이거 범폭이 명치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죠. 아. 7 데미지 본체 꽂히고요. 글쎄요 이거 화염투사 이러면 영영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인프드롭과 화염투사한테 네. 죽을 때까지 나이죠. 맞을 수 있어요 이제는. 영불도 어 네. 영불은 지금 안 썼네요. 뭐 다음 와. 턴에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뭐를 네. 파멸의 소호병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만 아니면 돼서 예. 네. 지금은 좀 아낀 모습이고요. 자 마네일 토템과 종자 꺼내줬습니다. 자 역시나 본체겠죠? 자 여기서 드로우. 아 이 필드를 지금 화염투사 하나 잡기도 힘든 상황인데 아 네. 자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 좋습니다. 영불의 종자로 제거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네일 토템까지 깔끔하게 오! 좋아요. 굉장히 좋죠. 자 종자 다시 한번 필드 위에 나와줍니다. 자 이러면은 경기가 딜러만 아니면 예 네. 아직도 몰라요 이걸. 아 근데 딜러적이 좀 심해요. 이거는 사냥꾼 역능만 아니었으면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냥꾼 역능 때문에 이건 달려야죠. 무조건 달려야죠. 네. 토템지기까지 내고 자 본체 그 다음에 역능까지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턴에 킬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와 본체 토템 하하. 자 이러면 일단 다음 턴에 벌써 확정 킬각인데 용폭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와르거스가 나와도 용폭은 뚫어내거든요. 자 역시나 어그로술사의 힘은 강력하죠. 네. 아 역시 그 필리로 사냥꾼 영웅력을 선택했었던 것부터 아 굉장히 좀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갔어요. 바다거인. 네. 자 피라이오스 선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있지만 자 바다거인 지금 필드 위에 어쩔 수 없이 네 뭐 내야죠? 네. 내야겠죠. 네. 자 그리고 최대한 필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불꽃의 토템 뭐 대거를 하고요. 사실 지금은 생존을 할 거였으면 조금 아쉬운 게 예. 만약에 네, 때리기 전에 했으면 바다거인이 좀 더 싼 가격에 그렇죠.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크게 큰 상관 없죠 지금은. 자 영웅능력과 영원폭발 보여주면서 병갓 선수가 먼저 1세트 따내게 됩니다. 네. 확실히 아이디에 가시 들어간 선수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달라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보기. 아, 갓 보기. 예. 병 갓. 그 분도 계시고, 예, 예. 병 갓도 계시고 지금. 아, 약간 그런데 좀 방송에 적합하기 위해서 네. 닉네임 그냥 갓갓으로 바꾸시는 게. 갓갓으로 바꿀까요? 예. 네. 아니 그 이분이 진짜. 아, 진짜로 본인이 스스로. 네, 아 근데 본인 이름이 그건데 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냥 병진의 갓 그러니까 난 병 본인 이름이 병진 잠깐만 아니 예. 잠깐만 웃음이 안 될 것 같아 아 왜 아니 일단 전 병진 선수니까 아 내가 갓이다 갓병진 그런데 그래서 좀 약간 앞뒤로 박아서 병갓이다 펀치라인 같은 느낌 그러다 펀치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아 거기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경기 화면 만나보시죠. 상대는 예. 자, 정변 정원경진 선수 대 백진희 선수의 경기 네.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위닝 마법사를 꺼내든 병가 선수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 피라이오스 선수는 이제 템포 마법사를 준비했네요. 네.
아, 네. 다음 달에 안 바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농담입니다. 예, 예. 예. 바쁘실 거예요. 예. 아유, 그 병가 선수의 네. 닉네임에 약간 의미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아이디는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이름도 예, 딱 어울리게. 그러니까 네. 그 이 선수의 이미지가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만화지령 네. 두 마리 나가고 환영복제까지. 아, 이거 진류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 미니엄마 상대로 사실 뭐 어떤 덱 상대로도 이렇게 나오면은 템포 버프가 그냥 찢어 내버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음 네. 턴에 또 손패 있는 두 가지 카드 3코스트 그렇죠. 바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병가 선수? 허허. 자, 여기서 일반화. 네. 자, 동전과 인프드모 깔아주면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플레이 네네.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가장 까다롭게 필드를 만드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법사면 사실 교환할 생각 없을 거예요 이제는. 네. 네 지금 달려야죠 이거. 네, 한 군데밖에 안 보이죠. 명치. 자, 수습생과 얼음화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여기서 달리지 않고 필드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 9 데미지를 딜 누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 턴에도 지금 도발 때문에 어차피 정리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다음 턴에 6 데미지 플러스 뭐 추가로 주문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예, 이러면은 15 데미지, 최소 15 데미지 확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공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예, 충분히 달릴만 하다고 봅니다. 자, 수습생까지는 확정이고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네네. 자, 얼음화살의 방향, 만화지룡의 방향. 남자라면 가야죠. 남자라면 달릴지. 저라면 달립니다. 가야죠. 자, 얼음화살을 들었다 내려놨다 고민하죠.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도발 네, 믿고 다음 네. 턴에 두 데미지 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전하게 하네요. 자, 얼음화살 잡아주고요. 인프드모 얼립니다. 네, 판단도 좋죠. 그리고 여기서 하수인 한 마리씩 정리. 네네. 개체수 승부로 가겠다. 그렇죠. 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턴에 아르거스도 못 나가는 상황이고 네, 판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피라이오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역시나 뭐 신비한 지능을 뽑고 거기서 아. 신비한 화살?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플레이긴 한데 왜 그러시죠? 그렇게 나왔을 경우가 네. 정말 최고거든요. 피라이오스 선수한테 뭐 악감정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자, 집에다가 주민까지 나와 줍니다. 그냥 위치를 살짝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위치 적절하고요. 그렇습니다. 4만화 턴. 아, 아하! 여기서 이제 쉬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 타이밍. 자, 이게 법사가 문제가 뭐냐면 위닝마 상대로 한번 필드 뺏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도 좀 애매한 상황이 그려지긴 하거든요. 지금도 뭐 주문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교환하려면 그렇게 이득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화염장렬 들어가고요. 네. 본체 이번에는 달리다가 아, 이것만 잡겠다. 네. 4코스트. 글쎄요, 여기서는 일단은 예, 뭐 교환하고 행상인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여기서는 행상인과 수습생을 뭐 저 같으면 좀 수습생을 잡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주문 카드를 줄여주는 게 좀 큰 거지 지금 데미지 1 올라가는 게 그렇게까지 압박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자, 여기서 1코스트 주문이나 아니면 하수인 지금은 여사제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그림이 그렇죠. 하사건이랑 여사제 그냥 다 내버리고 필드 좀 전개하는 쪽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화염은 프로 좀 세게 가겠다. 자, 교환을 해주고 여기서 화염 인프를 네. 사용하겠죠. 네. 네, 해야 합니다. 자, 하사건까지 나왔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5코스트 타이밍. 비룡. 일단 비룡 내야죠, 지금은. 네, 비룡 내고. 자, 이제부터는 필드 싸움이 조금 쉽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달릴 타이밍이 한번 달렸으면은 지금 추가 딜카곤 뽑아내면은 지금 킬각이 잡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필드 싸움을 해서는 지금 미니 흑마 상대로 이런 식으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불기둥을 쓰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제 달리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달리질 않아서, 네. 아, 이런 상황까지 였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피라이오스 선수는 이렇게 필드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뭐, 오른쪽에서 나는 불꽃꼬리 전사와 그렇죠. 이제 다른 주문카드를 바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 흑마법사의 영불. 일단은. 인프드봉 내면서 영불까지도 깔끔하게 쓸 수 있고 영 능력까지 누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혼의 불꽃 그리고 영 능력까지 눌러줄 수 있고요. 카드 한 장 들어 종자. 자 일단은 얼음 회오리는 나쁘진 않은데 예. 문제는 이제 추가 나머지 4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 애매해요. 네 뭐 이겨도 나간 다음에 얼음 회오리 시간 한번 버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교도 마법사와 얼음 회오리 그리고 영 능력까지 네.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이유가 신비술사의 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얼음 회오리를 뽑는다든가 추가 딜카드랑 얼음 회오리 뽑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얼음 방패라든가 뭐 이런 카드들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은 여전히 법사가 아직까지는 좀 비벼볼 만은 해요. 그렇죠. 이거 고민하는 게 그렇죠. 풀필드 만들면 다음 턴에 플레이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 능력을 사용해서 네네. 카드를 들어 받겠다. 네. 지금 영능은 네. 이것까지 정도는 허용하는 것 같네요. 다음 턴부터는 좀 영능을 아예 안 쓰는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뭐를 이제 본체에 깜짝 킬각 그렇죠.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겨도도 지금 잡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아 달렸어요. 네 그냥 달리는 쪽으로 하네요. 자 마지막 드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습생 고서 써야 돼요. 네, 지금은 수습생의 고서 자, 고서 4코스트 얼방이나 얼음 회오리 자 얼음 회오리 얼방 아 이거는 글쎄요 일단은 뭐 최대한 버텨야죠. 네. 환영복제 쓰고 얼음창도 쓰고 아 근데 들어가는 쪽이 근데 이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풀필드 예. 만들어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뭐 똑같네요 이러면. 그렇죠. 얼음창까지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자, 화염장렬 자 이러면 데미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늑대 예 일단은 뭐 킬각은 안 나오는 상황이죠. 예, 총 5데미지. 5데미지인데 만약에 행성 인해서 그렇죠. 5데미지, 4데미지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불 압도. 영불 압도 아무거나 됩니다. 나올 수 있는 확률 너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안 나왔어요. 이러면 의술사가 괜찮죠. 예. 네. 자, 영능력 단검. 오, 드로우를 또 과감하게 봅니다. 의술사로 이제 본체 일을 보겠다란 네.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필드 다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늑대 플러스 의술사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죠. 늑대 우두머리 나와줍니다. 네. 이거 정리 안 하나요?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정리할 거였으면 2일짜리로 그렇죠. 정리할 수 있었는데 네. 약간 좀 아쉽네요. 뭐 크게 승패에는 영향을 줄 만한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9코스트 자, 여기서 한 번 더 얼방, 얼회 얼방, 얼회 자, 뭐가 나왔죠? 횃불, 증발, 그리고 냉기돌풍 냉기돌풍 조금 아쉽지만 뭐 일단 써야죠. 근데 킬각이 그래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갓 선수가 또 1세트 잡게 되면서 2-0 상황 네. 만듭니다. 자 글쎄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템포법사로 안 달렸던 판단이 네. 역시나 좀 아쉽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뭐 추가로 이제 하수인이 좀 안 붙어준 것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뭐 만약에 달렸으면 그 타이밍에 이제 18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최대 이제 다음 턴에 9 데미지, 필드 9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18 데미지. 그렇게 되면 추가 이제 저런 주문 카드, 화염구나 뭐 이런 얼음 화살 이런 게 붙어주면 또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생각해 볼 만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악수가 되지 않았나 정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트가 또 될 수도 있는 경기인데 그렇죠. 병갓 선수는 나머지 덱이 이제 마법사가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라이오스 선수는 역시나 아직도 세 가지의 덱 마법사, 흑마법사 그리고 주술사가 남아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경기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병갓 선수 대 피라이오스 선수의 경기 경기하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혼은 내 것이다. 후회하게 해. 아 이거는 이거 월병법사네요. 이거 지금 피라이오스 선수가 상대 템포업을 좀 템포법사를 좀 의식 생각을 하고 위닝마를 먼저 꺼내는 건데 예. 네, 잘못 짚었어요. 그렇죠. 전사 서로 밴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말 좀 생각을 해봤을 만한데 그렇죠. 네. 얼방법사를 어쩔 수 없죠. 못했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파멜의 예언자를 던지는 게 압도 하나의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성공만 하면은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정리가 됐을 때 많이 힘들어.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힘. 아 근데 애매하네요. 압도적인 힘을 써도 생각보니까 압도적인 힘과 하사관. 그렇죠 하사관을 뭐 써야 되는 정리는 건데 정리는 해야 되겠고 필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겠다라고 네. 판단했지만 사실 이것도 네, 법사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횃불 쓰고 다음 턴에 화자 그리고 전리품 수집가 내면서 필드를 잡겠다 한번 설계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되게 암물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미러전 암물이 들어가 있다. 네. 미러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암물을 하나 넣은 것 같은데 결국 이번 네. 그 얼방법사와의 대전은 거의 영원히 못 쓰는 카드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쓰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본인이 풀필드 됐을 때 네. 상대가 뭐 그런 하수인을 내고 그럴 때 이제 암불로 하나 지우고 추가로 하수인을 내는 그런 경우인데 이득을 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말씀하신 대로 좀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일단 늑대 우두머리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필드 잡아주고 있고요. 5코스트 아, 타이밍. 이거 법사가 너무 좋은데요? 아 영웅 능력 이후에 또다시 한번 전리품 수집가 나가게 되면 너무 네. 좋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얼방 먼저 미리 깔고 하수인을 깔겠다. 글쎄요. 저는 사실 화자기에 전리품 예. 수집가가 훨씬 낫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은 뭐 1대1 교환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방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전리품보다 그냥 화작을 쓰는 것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전리품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네. 드로우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아, 역시 약간 얼방을 걸고서도 약간 네.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지금 파멜의 연자 나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게다가 다음 턴에 빈필드에 이제 전리품 수집가도 나갈 수 있고 네. 자 이러면 전리품 수집가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원로원이 드로됐네요. 혹시 원로원과 카드 한 장 드로우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원로원에다가 그냥 의식을 과감하게 써주고 다음 턴에 바다거인 각을 좀 잡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눈보라가 예, 좀 의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 생전하고 원로원 정도 생각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냥 금단의 의식으로? 금단의 의식을 풀었다. 아 근데 여기는 얼음 회오리라 파멜의 연자가 벌써 잡혀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죠. 예. 자 아니면은 한 타이밍 그냥 맞아준다를 생각해보면 애매하거든요. 맞아주기에는 조금 딜이 그래도 아프긴 해요. 이거는 파멜의 연자 그냥 과감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욕심을 다음 턴에 쓴다고 해도 그 다음 턴에 파멜의 그 알렉스트라자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차라리 지금 턴에 필드 한번 정리하고 한번 예, 그 다음 턴에 이제 또 지능이나 이런 카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타우리산 뭐 지능 뭐 드로우 카드 하수인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여기서 한번 지어주고 가는데 실제 좋아 보이죠. 자 어른의 오리와 말씀해주신 대로 파멜의 연주 나가면서 필드 클린 한번 노려보고요. 네. 자 6코스트 턴 해줄 수 있는 플레이는 없죠. 뭐 암불, 예, 압도 암불도 지금 힐 데미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네.
영웅 능력 이후에 턴 종료. 네, 그거밖에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위닝 모브가 한 타임 끊겨버리면 네, 바구 안 불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 만약에 바구 안 불 코스트가 됐으면 이거 바구 안 불이라도 써서 그렇죠, 해야죠. 했어야 되는데 뭐, 아 지금은 뭐 1코가 부족하고 뭐든지 지금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파멸 연자 필드 클린 환영 목재. 환영 목재. 이번 타이밍에도 역시나 그 얼방법사 입장에서 네네. 드로우가 좀 안 붙어서 아쉽긴 한데 뭐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까지 왜 뭐 괜찮은 상황이죠 지금은. 자, 화염 장려 1데미지 넣어줬고요. 자, 어둠골 올로원 두 마리와 하사검까지 낼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딜카드 모을 시간을 그냥 뭘 해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수행사제 나왔네요. 예, 이러면 들어오고 자 수행사제 영웅 능력 수행사제에게 사용하겠죠. 네네 그렇죠. 카드 한 장 지금은 드로우. 딜카드만 찾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얼방도 두 개 다 잡혔고 다음 턴 알렉스트라저도 나갈 수 있고 드로우 먼저 봐야죠. 아 약간 고민을 하는데 글쎄 어떤 고민을 하는 걸까요? 지금 뭐 횃불로 좀 정리를 하는 쪽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예. 네 뭐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8만화 타임이 네. 단검목에서는 지금 내줄 수가 없고요. 늑대 우두머리를 내는 그렇죠. 거 확정. 아 안불 타겟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들어. 글쎄요 이번 타이밍에 단검을 먼저 한번 내보나요?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위험해요. 뭐, 예, 늑대 그리고 방랑자 그리고 바다 거인까지 뭐 이 정도로 일단 필드 전개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네네. 고통의 생사제 드로우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뼈 아프긴 합니다. 맞네요. 예. 그러면은 뭐 어차피 드로우 줄 거 드로우 어차피 줄 거 이렇게 플레이하겠다. 아, 네, 그냥 안 볼 쓰겠다. 카드 한 장만 주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플레이 기술자 4 데미지. 진화한 코볼트 여기서는 그냥 알렉스트라자를 상대한테 써버리는 게 그러니까 딜은 뭐 3 데미지를 주는 건데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88 할 수 있는 하나 나가 있는 것 자체가 뭐 흑마 입장에서 이거 정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정리하기에 딜카드 다 빼면 또 법사의 본체가 또 여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뭘 해도 좋아요 지금 법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늑대 우두머리 사용합니다. 자 본체 들어갔어요 단검. 네. 알렉스라자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무조건 잡아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압도까지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고방자 이러면은 네. 교환각 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래 압도를 단검에게 쓰겠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네, 이거는 바다거인까지 나간 다음에 압도 쓰고 교환하고. 그 판단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네네. 1 데미지를 뭐 손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예. 자 일단 다음 턴에 코볼트가 있어서 얼음 화살이 들어온다면 지금 몇 데미지죠? 코볼트가 있으면은 8 데미지에다가 6 데미지, 14 데미지에다가 5 데미지 추가니까 23 데미지요. 네. 자 네. 그렇다면은 얼음 화살 하나. 얼음 화살만 나오면 코볼트가 없어도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자 여기서 드로우. 와 탈로스. 이러면은 잠시만요. 예. 네. 8 데미지, 9 데미지에다가 영능까지. 되나요? 7, 8, 네, 영능까지는 안 되네요. 그러면 일단 9 데미지. 눈보라! 아, 눈보라! 이러면, 이번 타이밍에 또 얼려버리고 그렇죠, 탈로스 눈보라 되거든요. 갑니다. 네, 이거는 아 변수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눈보라까지 들어가고요. 피를 네.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남는 거는 인프와 인프 두목. 네, 이러면 뭐 다음 턴 일단은 확정 킬각이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인프 두목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바다거인까지 나가 보지만 자 다음 네. 턴에 9 데미지에다가
있고. 광구도 들어왔어요. 뭘 하든 다 돼요 지금. 광구 횃불 횃불 코볼트 횃불 횃불 다 됩니다. 자 병가 선수 이번 턴에 킬가 놓칠 수가 없죠. 이글거리는 횃불과 이친 횃불 들어가게 되면서 깔끔하게 3대 0 스코어 만들게 되면서 8강에 병가 선수가 진출하게 됩니다. 네. 어 3대 0 스코어가 지금 두 번째 나오도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두 번째 나왔죠. 멋지네요. 12시 안에 끝나서 지금 그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아니, 너무 일찍 간다는 생각에. 아 그래요? 아, 네. 오늘 새벽 1시 각오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연하죠. 예. 저도 사실 일부러 생각하고 올 때 아 오늘 그냥 새벽 1시까지 중계해야지란 마음으로 와요. 네. 그래야지 일찍 끝나면 좋은 거고 늦게 끝나면 아 그냥 원래 그랬구나 이렇게 네. 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일은 정말 2시까지 하죠 저희. 아 내일 뭐 네. 2시까지 가죠 그냥. 갑시다. 결승전에서 밧줄 태우고 그럴 거니까. 아니, 3시까지 할까요 그냥? 신기로 한번 세워보죠 내일. 그건 안 돼요. 3시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첫 차 타고 가는 걸로. 아 오케이. 예. 안 가실 겁니까? 아니 내일 나와서 개인 방송에서 하고 가시죠. 방송 끝나고. 예. 그걸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저야 뭐 언제든 뭐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세요? 예. 전번에 한번 PD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냥 카메라 픽스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 방송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아, 같이 해야 돼요 하려면. 아 저도요? 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내일은 일찍 최대한 방송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전부 다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경기 대진표가 혹시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자 경기 대진표 이제 바로 이어질 내일 8강 경기인데요. 8강 대진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있어서 이제 16강 경기가 끝났고요. 네. 자 내일 이 8강 경기는 8강, 4강, 3, 4위전 결승전 모두 다 내일 저녁 6시 중계가 됩니다. 자 일단 돌창 선수와 그림자 폭풍 선수 그리고 심플로트 선수와 풋 선수 텍사스 선수와 비보 선수 그리고 페레그리나티오 페레그리나티오 선수와 네. 입에 안 붙어요. 그리고 병가 선수까지 네. 이 8강 모든 경기가 이제 내일 저녁 6시,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6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봐서 어떤 선수가 좀 우승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역시나 네. 그 풋 선수가 명불허전이다. 큰 경기를 나가왔던 선수이기도 하고 경험도 네. 많은 선수여서 굉장히 좀 플레이가 깔끔했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 선수도 그렇죠. 약간 좀 일을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와서 내일 경기도 또 준비를 잘 해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뭐 개인 우승 후보. 그렇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방금 경기를 한 병가 선수. 병가 선수. 정말 다시 될 수 있는 애야. 그렇죠. 예. 네, 충분히 오늘 경기 정말 깔끔했거든요. 그렇죠. 플레이 자체도 깔끔했고. 잘하세요. 대구성도 좀 다른 선수들과 좀 차별화를 둔 그런 대구성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내일은 병가 선수의 우승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경기는 모두 다 중계가 끝났고요. 내일 역시나 이제 목요일 오후 6시에 같은 시각에 중계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고 이제 이 헝그리앱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25급부터 전설 등까지 모든 분들의 신청이 가능하니까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직접 이 자리에 이 방송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저희는 힘내서 네 그렇죠. 중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중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저희는 8강과 4강 그리고 3, 4위전 결승전 중계를 이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진행을 맡았던 게임캐스터 김기훈 옆에는 오상현 지금 백상현이라고 할 뻔했네요. 따이언 형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예, 에어티엑스 님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